아리아, 인형의 노래를 소개합니다. 성악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리아이자 성악적 기량을 무한정으로 뽐낼 수 있는 그런 초절기교 곡입니다. 저명한 과학자 스팔란자리는 자신이 만든 미녀인형 올림피아를 만듭니다. 과학자의 집에 방문한 호프만은 인형을 보고 한눈에 반해 그녀와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팔란자니와 인형의 눈을 만든 기계사 코렐리우스가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인형이 작은 새들은 소사나무에 앉아라는 인형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일명 돌송이라 하죠. 기계 인형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음과 복잡한 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끝부분에서는 태엽이 풀려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는 장면이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게 연출이 됩니다. 그럼 세계적인 소프라노 두 성악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Thank you.